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드사인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드사인 대표 이영준입니다. 모드사인은 만날 필요 없이 그리고 종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. 네, 사실 저는 학교 재학 시절에 개발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었는데요. 그 개발 동아리 안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던 도중에 저희 전공과 이어진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었어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법이라는 부분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더라고요. 뭐 시간적 제약도 있고 공간적 제약도 있고. 그래서 이것을 IT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이것을 어떤 곳에 취직을 하기보다는 제가 창업을 하면 더 빠르게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팀원들과 같이 모드사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느 법대생과 마찬가지로 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의 신림동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었는데, 공부를 하던 도중에 이제 그 역시 동기부여도 중요한 거니까 저 스스로의 그런 미래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내가 만약에 고시를 합격해도 정말 행복한가?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니까 결코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. 아,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정말로, 네.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방향에 맞는 길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코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제시한 그런 기준과 꼭 따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에 고시를 합격해도 정말 행복한가?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니까 결코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확신이,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이 제시한 그런 기준과 따를 필요가 있냐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 경험 없이 바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월급을 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4대 보험, 또 어떤 회사의 사내 규칙,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회사의 문화, 규칙, 방향,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정말 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시행착오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어떤 저 스스로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자책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.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계속 이제 풀어나가려고,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또 동기부여도 되고 뭐 그런 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 돌이켜봤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정말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또 믿음직한 또 동료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저희 함께 일하는 그 구성원들이 사실 저는 뭐 상하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각자의 어떤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게 제가 못하는 영역들을 다양하게 해나가시는 걸 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,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힘들거나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해야 된다는 이 거부감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소프트웨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고객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특히 카카오라든지 두산이나 한샘 같은 국내 대기업, 그리고 존슨앤존슨, 베링거인겔하임겔, 그리고 한국 스트라이커, CBRE 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, 그리고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야놀자, 뭐 리디북스, 마켓컬리 와 같은 어떤 국내에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기업들이 모드사인을 믿고 사용해 준다라는 점을 돌이켜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다들 잘 아시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인정해 주셔서 최근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25억 원 정도를 또 국내에서 가장 또 크다고 알려져 있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었고요. 시행착오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어떤 저 스스로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에 자책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.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계속 끊임없이
돌이켜봤던 것 같고요. 정말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직한 또 동료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그런 계약과 관련된 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혁신하는 건 역시 저희의 다음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희의 최종적인 꿈은 모드사인이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.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해서 결국 졸업하게 되면 저희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취직, 뭐 공무원, 어떤 전문직 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창업이라는 길이 있고 그것은 또 우리가 명확한 문제 해결 의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일,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해서 뭐 취직이냐 또 창업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취직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한 그 기준에 의한 기업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에게 부산대란 둥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모드사인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도 어떤 부산대학교 내의 개발 동아리로부터 출발을 했었고요.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링크사업단 같은 곳에서부터 또 지원을 받았었고요. 그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실험이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또 밑거름이 되어줬었고 또 안전하게 저희를 보듬어주는 역할도 했었던 것 같고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훌륭한 인재들이 자양분이 돼줘야 돼요. 훌륭한 인재분이 없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. 그 초기에 저희가 성장함에 있어서 또 부산대의 학우들이 많이 모드사인을 거쳐갔었고 또 부산대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도약하기 전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또 잘 보듬어줬던 그런 둥지와 같은 곳이 저에게 있어서 부산대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창업이라는 길이 명확한 문제 해결 의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나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일,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뭐 취직이냐 또 창업이냐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한 그 기준에 의한 기업 그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